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효성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06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이네 자릿수의 상승을 이뤘는데 1,700% 넘게 상승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효성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이 지난주 같은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효성 T&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2,4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 이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200% 넘게 상승했고 화학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그룹의 시총이 1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효성의 소재 3총사의 목표 주가는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면서 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인데요. 구리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 다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든 친환경 인프라 정책과 더불어서 경기 반등이 겹쳐서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리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이죠. 풍산이 1분기 영업이익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동 사업이 호조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키움 증권 측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풍산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만 4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78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 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양극재 사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증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 시장의 평가가 압도적인데요. 이에 따라서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코프로 BM 2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 이후에 이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66억 원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면세점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 경영 효율화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신한금투 측에서는 이와 함께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1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호텔 신라의 PER이 230배가 넘기 때문에 일부에선 단기적으로 고평가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